저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유튜브 구독자가 자그마치 50만이 넘거든요.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면 가게에 홍보할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전 취식하시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홍보를 해주면 진짜 무조건 대박난다니까요. 구독자가 50만이면 돈도 잘 벌 텐데 왜 저런 거렁뱅이 짓을 하지? 뭐라고요?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장사 잘 되니까. 그래도 아이, 주문 안 하실 거예요? 채, 겨우 서비스 음료? 하여간 꼭 죽어도 욕먹어요. 슬슬 작업을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징버거 하나에 트러플 콰트로 머쉬룸 킹왕짱 버거 하나 맞으시죠? 아니요, 트러플 콰트로 머쉬룸 킹왕짱 버거는 아이 먹을 거라니까요. 예, 그니까 과장 나오라 그래. 아이, 잠시만요. 또 왜요? 여긴 위생관리를 어떻게 처한 거야? 어? 혹시 제가 손님 음식에 침 뱉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머리카락! 어? 방금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여기 잘 봐.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에이, 바빠가도 머리가 자랐는데. 야! 이거 혹시 손님 털 아닐까요? 지금 나 놀리냐? 꼭 머리에만 털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엊그제 브라질리언 왁싱 받았거든? 머리에요? 그게 진짜! 면상 보니까 브라질리언 킥으로 맞은 것 같긴 한데. 어! 저 사람은 꼭 브라질리언 킥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생겼네. 뭘 꼬라보세요? 아니, 저... 그... 미남이시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도 음식에서 집신벌레 나왔다고 환불받아 가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래도 CCTV를 까봐야 되겠네요. 이제 와서 까긴 뭘까?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진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진상조사를 해봐야죠. 내가 명색이 51만 유튜버인데 대우가 왜 이래? 에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갈래! 계산하고 가! 사람이 머리카락 좀 빠질 수도 있고 내 머리카락일 수도 있으니까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장님 믿고 먹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오고. 거기 방송국이죠.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저같이 선량한 유튜버까지 피해를 보네요. 사장님도 마침 장사 저버려던 차에 건수 잡으신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자숙기간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하루빨리 복귀해서 더 재밌는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진짜 이게 다야? 자숙이 아니라 휴가잖아. 남의 가게 문 닫게 해놓고 이게 무슨. 진철씨 뭐예요? 3번 테이블 얼른 김치 더 갖다 달래. 예,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쩔TV의 쩌리예요. 오늘은 보쌈에 계란찜 그리고 김치 추가해서. 주문하신 김치 나왔습니다, 이 자식아!